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부흥회 때문에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아서 원래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세신 분이세요. 근데 아주 저희들에게 특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고요. 특히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신천 권사 장로 취임 예배는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장로 권사 취임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 격려해 주었는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제 30년 목회 가운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행복했고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너무 지난 주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은혜로운 다음에 목사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또 지난주 우리가 강사님의 탁월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 방법은 뭐냐면 이럴 때 설교를 짧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막 길게 몸을 쳤다가는 망신당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아주 짧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졸아버리면 그 짧은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짧은 설교를 잘 마음에 담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종교 심리학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은 좀 없는 것 같지만 이 심리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제가 그때 배웠던 말 하나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생각나는데요.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떤 가면 속에 숨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도 있고 추함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감추고 속이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설하게 부족한 걸 내놓고 서로 고백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누군지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사회사를 자리가 어디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갈 방향과 내가 살아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면을 짓고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떤 가면 속에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아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알고 내 이 부족한 점이 남들에게 들키면 그도 아플고 나도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서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 가면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기든지 아니면 추제파악을 모르고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구원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우리 이렇게 가치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7절부터 12절까지 중간에 8절부터 10절까지 잘라내겠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합당한 하나님의 보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각 사람에게를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란 말은 그렇게 각각 다른 은사와 능력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이 다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다양성을 우리라고 하는 통일성 속에 묶어서 교회가 하나됨의 통일성 속에 묶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서로 다르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 취향이 다르면 옛날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동창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놀라운 솜씨로 서로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제 손가락이 다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달라요. 이게 똑같으면 뭐라 그래요? 병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는 손가락 다섯 개 다 똑같은 이거 못 잡아요. 이 용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치켜 세울 때는 엄지를 들죠. 여기 이거 가지고 코 휘비는 사람, 코와 귀는 뭐로 휘빕니까? 새끼손가락. 방향을 가리킬 때는 이 손가락, 방향을 이 손가락으로 가리킵니까? 이렇게? 이게 다 서로 다르지만 쓰임받은 존재가 다르고 그래서 손으로 입이 눈 말로 못하면 손발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요즘 꽃이 있는데 여러분 예쁘시잖아요? 예쁘잖아요? 꽃잎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빨갛다 그러니 가까이 와보세요. 다 색깔이 달라요. 빨간도 진짜 빨간, 약간 빨간, 다 중간 달. 근데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꽃송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데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서로 달라서 헤어졌다.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장돌같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앉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둘이 잘 살잖아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그렇게 촬영하게 하지 말고 아멘 그러든 그래야지 그냥. 내 나이가 어쩐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유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네. 여러분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가 서로 다른데 목소리 아름답지 그게 똑같은 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서로 하나됨이 자랑스럽고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프다 그러네.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얘기인 거였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려면 서로 다른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귀한 존재로 살고 귀한 존재인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귀하게 살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만나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앙연합 가운데 성도를 한 번에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서 그들을 함께 붙여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처럼 만나는가? 너는 나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인정해 주시는 표시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삶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대1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1대1로, 다윗을 1대1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1대1로 만나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도 하나님 찾아가서 요셉을 1대1로 만나주셔서 그가 그 고통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그냥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어오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일대일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행악자의 살인자였던 사울을 예수, 하나님 예수님 일대일로 만나셔서 그를 바꾸시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 저처럼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결혼식을 해서 저보다 한 4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스물 몇인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다섯 명의 친구를 초청했어요. 신혼여행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안 갔어요. 그 네 명이 따라갔다가요, 지난 40년 동안 결혼 기념일만 되면 네 명하고 남편은 죽는 거예요. 아, 신혼여행 가면 둘이만 가야 되잖아. 둘이만 가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신혼여행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막 네 명을 데리고 들어가 저녁 내 놀고 그런 멍청한 녀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 나는 예배 드렸다, 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만나서 그분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혼자 읽는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하십시오. 일대일 만나서 둘이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가 정말로 은혜로우려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그분 앞에 앉아서 일대일로 성경 속에 들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내가 들어가 그분 앞에 내 사정을 고백하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밖에 내게 없는 것처럼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내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유명한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캐나다의 경건한 성도 홀리 앤에 대해 글을 쓴 사람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자기 외에 다른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기쁨과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귀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만나 주시고 우리도 그분 앞에 일대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 혼자 혹은 복음을 증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일대일로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혼자 신앙생활 잘하신 분 계세요?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기도를 정말 잘한다, 얼마나 열심히 모른다, 그런데 혼자만 열심히 하면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해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함께 금요일에 나오고 속회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가는 게 필요한데 혼자만 기도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아직. 물론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도 있고 선제도도 있고 복음 증거자도 있고 왜 목사와 교사가 있다 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나도 귀중하지만 또 다른 귀중한 사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가 무시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골반 기도에 들어가 주님 앞에 앉아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 내 아들을 십자에 못 박았지 않냐, 그 순간에 하나님과 뜨거운 일대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이 나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김집사, 박집사에게도 하나의 역사였구나는 그걸 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긋 있느니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전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다시 앞으로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잘 보세요. 큰 집에는 금, 은, 그릇 그리고 나무 질그릇, 우리 생각하면 금그릇이 최고고 은그릇이 다음이고 나무가 다음이고 질그릇 다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있는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전히 쓰는 것도 있다. 그 말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는 금그릇도 중요하고 은그릇도 중요하고 나무 질그릇도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다만 깨끗하게 준비될 때 귀하게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귀중한 것이에요. 나만 귀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중요하고 그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삶이 내 삶이 중요하다면 내 이웃의 삶도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이웃의 가치도 중요하고 내게 있는 은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지 버키도 은사 받으면 다야 이건날 줄 알아야지 이딴 소리 하면 그런 사람도 사실 귀중한 거야.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이라는 말은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 할수록 불행합니다. 아내는 아내를 바꿀수록 바꾸려고 할수록 남편은 불행합니다. 그냥 나도 귀중하고 남편도 있는 그대로 귀중한 것이에요. 제발 차량하게 아멘하지 맙시다. 근데 그래도 그 아멘도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공부 잘하면 막 더 사랑스럽고 공부 못하면 확 죽여버리고 싶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평안함, 교회의 평안함, 사회의 평안함이 주어지려면 내 자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니까 거울을 보는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걸 보게 되고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내 눈이 열려 나와 함께 했던 이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녀 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잡혀가서 10년 넘게 종생활, 감옥생활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그것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나서 먹을 걸 구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자기의 삶을 탄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용서하느라 용서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당신 날 팔았다 형제들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고 그를 고백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성경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놀라서 다 주랭랑을 치는데 일종의 주랭을 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야, 이 주랭랑을 치면 되냐? 우리는 뭐 죽어도 천국인데 여기서 교회를 하자. 근데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한 교회가 잘 부흥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평신도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리더가 되는데 놀라운 건 가서 보니까 바나바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은혜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는 열두 사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를 혼자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열두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성경 공부 교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들이 누구 때문에 도망왔는데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이도록 가장 리더가 누구냐면 사울인데 야 그렇게 쳐서 죽겠냐 더 세게 쳐라 이 옷을 가져와라고 자기 옷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작전 명령 내리고 그 돌을 들어 죽게 만들었던 괴수 가운데 괴수가 사울인데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반말 성경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울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으니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 저 행각자 저 살인자가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야 내 손 자국봐라 못 자고 왔는데 옆구리 만져봐라 다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너무 두려웠더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량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육지에 내려와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잡은 고기와 함께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 거냐? 어떻게 내가 부활한 나를 보고도 주량을 치냐?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한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것들 제자 사는지 모르게 탄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이고 묻습니다.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일을 맡아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목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면 오랜만에 해보실까요? 놀라는 표정으로 당시 같은 위대한 사람 내 옆에 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영광 중 영광입니다. 한번 두루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죽어도 깨도 못한 분이 계시죠. 다시 한번 여기 마스크 썼으니까 치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잘못하는 게 이거라고.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 교우가 오는 이번에 부흥 강사님들 세상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그러지만 그분이 설교만을 그렇지 깊이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아직도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저 사람 나하고 수준이 안 맞고 여러분 수준이 안 맞다고 선을 긋는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가정의 변화가 있고 이것이 되어야 교회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각 사람이 받을 만한 분량도 그리스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도 주셨다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사받고 권능을 받아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각기 다른 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내 노력은 벗어날 수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영벌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저분을 키워서 제가 물 키우길 뭘 키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 분 계세요. 조심해. 저분은 목사님이 밀어주는 사람. 내가 누구를 밀어요? 본인이 항상 그렇게 사니까 남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리 피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절대 안 되는 거지. 이사야 여러분 30장 한번 보세요. 26 외우세요.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 어렵지도 않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뭐로요? 십자가 보여 싸매시는 날에는 그 맞은 자리가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날에는
달빛, 햇빛과 햇빛이 7배라도 7빛처럼 되리라. 그 7빛이란 말을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아예 완벽한 회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의 건강한 교회 크고 작은 지체가 되었다는 우리 노력으로 아니라 뭐로요?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믿으세요. 그냥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아, 드디어 날 알아주시는구나. 알을 뭘 알아줘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냥 권사가 되고 그분의 은혜로 장로가 되고 제가 이게 30 있었던 건 제 능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거지 제가 능력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겸손한 체력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직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선물이란 말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집사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분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은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로 대통령이 되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선물이란 두 번의 뜻은 그 선물이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 은혜로 받았다면 그분의 받은 것을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셨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한번 12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는 교회에 사도와 같은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 복음 증거 같은 사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느냐? 가문의 영광만 위해 세운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봉사 일은 주님의 섬기는 일이라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을 주었으면 그 지식은 누군가를 살려내서 주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탁월한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특별한 물질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집 바꾸고 자동차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는 물질을 헌물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갖 아름다운 것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되돌려 쓰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로 부자가 되었다. 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다시 그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를 쓰시는 것이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그 건강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의 복을 주시던 그 물질의 복이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다시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89세에 뇌일혈로 쓰러졌어요. 한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하다가 89세 여러분 89세에 뇌로 쓰러지면 그냥 보통 천국 가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치료받고 치료를 받는데 인도의 선교지에서는 아 이제 못 돌아오실 것이다. 뭐 뇌를 89세면 건강하게 89세 사는 건 힘드는데 뇌일을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냥 포기하고 아 우리 선교사를 다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받고 살아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충성했어요. 그분이 우리 연합 감리교에서 파송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일생에 글을 일생을 쓰는 전기를 쓸 때 한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스스로 쉼표를 찍은 적이 없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그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다. 그는 미국에 태어나 인도에 살았지만 그는 미국을 위하여 인도에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았다. 초세 제가 손을 왜 들고 있게요? 아멘을 하셔야죠. 우린 여러분 그렇게 될까 봐 겁나시지. 그렇죠? 이게
나를 알고 이웃을 아는 삶의 가장 성숙한 모습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 삶, 이웃을 세우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리 그렇게 세워주시는가? 왜 나와 이웃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 사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꼴배시랑 김지사를 세우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 수금지하 목토 체내미 그리고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건 아니니까 대강 말하자면 이 태양계는 한 은하수 안에 들어 있는 게 태양계예요. 그럼 은하수가 얼마나 크냐? 이 태양계가 들어 있는 은하수 요 전체가 한 개의 은하수라 그러면 우리 봄에 별들이 보이잖아요. 막 뭐 그걸 한 개의 은하수라 그러거든요. 은하계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개의 은하수가 은하계가 이 우리 교회 본당만이라면 우리가 사는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처럼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던 거죠. 그것은 요만큼밖에 안 해. 이 은하계 얼마나 큽니까? 그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수억 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 아직도 발견 안 된 계속 뭐니까 빛이 오면 이제 몇 년에 발견되게 있겠죠. 그 많은 것들보다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때때로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이 감동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첫 주입니다. 우리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고통스럽으면 장사도 안 됩니다. 그럼 감사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도 넘쳐나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내 남편도 내 안에 내 자녀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 너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감사로 질병 이기고 감사로 불경기 이기고 감사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가치, 나의 이웃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거룩한 백성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 아멘 하시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집회쯤 가끔 제가 잘 물어요. 일어나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게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 집사 때는 좀 했는데 권세훈 와서 내가 왕창 망했는데 그래서 아마 나는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멀리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때때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답지 않아도 내가 한 가정의 남편 같지 않고 한 가정의 아내 같지 않아도 내가 한 부모의 자녀 같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멀리 주랭낭을 쳐도 땅끝에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서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에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인해서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나을까 말까 지금 이렇게 막 선택사항이 돼버렸고 아마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걸? 아닙니다. 이제 들으실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그분에 속한 사람답게 일주일 살아내셔서 승리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